네 가구 중한 가구는 나 홀로 가구일 정도로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활발합니다. 유통업계는 물론 외식과 여행 분야에서도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이른바 나 홀로족을 겨냥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. 식당 한켠에서 사람들이 혼자 식사하고 있습니다. 혼식이 가능하도록 각 좌석이 독서실처럼 칸막이로 분리돼 있습니다. 시간이 절약이 되고 또옆 사람이 전혀 서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좀더 좋은,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식사를 할수 있는 거죠. 식당가의 나홀로족, 즉 1인 손님이 점점 늘면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.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1인석이 먹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더 늘어나면 늘릴 게 다입니다. 마트 매장에는 아예 1인 가구를 위한 코너가 생긴 지 오래입니다. 소포장된 반찬은 물론 한 명이 한 끼분으로 먹기 좋게 손질된 채소도 인기입니다. 1인 가정을 타겟으로 한 소형 가전제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보통 크기보다 작게 나온 밥솥과 오븐 등 미니 가전도 1인 가구 세대에겐 필수품이 된지 오래입니다. 유통과 외식 시장뿐 아니라 여행업계에도 욜로 바람을 타고 늘고 있는 혼자 떠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나왔습니다. 상품명이 혼자만의 이탈리아라는 거예요. 여성 고객이 홀로 가이드와 떠나는 그런 해외여행 패키지예요. 1인 가구 등 이른바 혼족이 주요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